우리가 육신을 입고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이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삶은 영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며 능력이라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를 위해 쓴 내용을 확증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영원히 결핍이나 부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당신이 말씀을 행하기만 한다면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공급, 제한 없는 축복과 기회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하거나 갈망하는 것들 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에베소서 1장 3절과도 일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주님과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가 성공이고 사탄보다 우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사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를 위해 쓴 내용을 확증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영원히 결핍이나 부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당신이 말씀을 행하기만 한다면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공급, 제한 없는 축복과 기회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하거나 갈망하는 것들 중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에베소서 1장 3절과도 일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주님과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가 성공이고 사탄보다 우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이며 실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담대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난과 아픔도 주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부족함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었고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깊이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고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 아픔, 질병, 허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내가 날마다 어디에서나 항상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 아픔, 질병, 허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내가 날마다 어디에서나 항상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